지금 미원이죠? 어르신, 그거는 뭡니까? 설탕입니까? 아, 설탕이 들어가야 됩니까? 설탕. 차가 뒤집혔습니다. 집게가 없고. 야, 불을 좀 낮춰야 되겠다. 지금 일단 불을 좀 낮추고. 조미료는 다 들어갔고, 그러면 몰라야 되나 하면, 아, 썰어야지. 고기를 썰고 더럽어 놔야죠. 맞죠? 더럽 좀 이따 놔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세워라, 내워라, 오구. 건다리가 다 늙어듭니다. 어르신, 오늘은 힘이 좀 없으신데요? 좋나? 예. 오늘은 힘이 좀 없으신데요? 가위 보이는 게 아니겠지. 예? 어르신, 나중에 이것도 조그맣게 잘라서 드세요. 꿀때 너무 짧게, 너무 작게 자르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르신 혼자 잡수실 때 더 짧게 잘라갖고 잡수세요. 제가 요번에 교통사고 나서 진단이 6주가 나와갖고 이 꼬리뼈, 궁뎅뼈를 병원에 맨날 치료하러 다녀요. 예, 그래서 어르신 혼자 계실 때, 혼자 계실 때 이거 조그맣게 잘라서 드시라고요. 깨끗한 딸이 보름할 적에 낡아자고 하더니 온등 산천이 타우라져도 날날이 없느냐 참 정말 알지 마. 아니 근데 왜 고기 굽는데 알알을 하십니까?
기분이 좋아서 사십니까? 그만. 좀 아래 보이. 기분이 좋아서 사서 아래를 하십니까? 아래 보이. 난 자꾸 좀 성대가니. 성대가니요? 그 옛날 자꾸 아니. 그 남자들 전부 옛날 자꾸 아니야 이런 거. 부산 지금 부산에 항상 다니니까 똑같은 근데 그 뭐지 그 뭐지 나오야 부산장은 그래도 내가 부산에 와가지고 비자를 많이 받잖아 최진아 성당원이 사람도 이래서 전부 있는 자꾸 하는 알아도 부산원 그분들은 가수잖아요 가수 가수들은 노래 잘하죠. 맨날 가서 이제 남들과 빠져가지고. 이젠 나이가 많죠. 늙어 빠져. 늙어 어르신 말씀처럼 늙어 빠져. 늙어 빠져. 남들한테 남몰다 부었잖아. 송해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부었잖아. 예. 예, 돌아가셨어요. 아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밑에 경로당에 내려가시면 테레비가 있을 텐데. 다리 무슨 저 가지 못 아니 여기 이런 여자는 굉장히 살자 너무 약간 아버지 이게 나가 좋은다. 야 날이 꽤 뜨끈하다.